2위입니다. 도주 중 남의 집 욕조에 숨었다가 어떤 상태로 체포된 용의자? 정답, 익사. 익사. 익사까지는 아닌데. 아, 뭐. 그럼 익수. 물 숫자. 정답, 실신. 실신. 아하. 탈진. 아하. 기절. 아. 기절. 아니 욕조에서 왜 기절을 해요 근데? 총기와 마약 휴대 혐의로 경찰에게 쫓기던 미국인 남성의 이제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이 도주를 하다가요 남의 집 뒷마당에 숨어들었어요. 한 경찰관이 그 집 안에 있던 욕조 뚜껑 무심코 열었는데 그 안에서 기절한 용의자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됐는지 집주인이 찍은 영상이 있어요. 자 지금 열었죠. 아 물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네 기어 나오죠 거의. 저 상태로 끌려다갑니다, 저렇게. 뜨거운 물 속에 30분 동안이나 숨어 있었는데 게다가 뚜껑까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여서 약간 이게 오랫동안 호흡곤란이 되면서 기절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야, 네, 그래서 30분 네, 그래서 욕조 뚜껑이 열리면서 잠깐 이제 창문에 확 들어오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나오긴 했으나 다시 또 기절을 한 거죠. 결국은 경찰에게 들려나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